반갑습니다. 예, 시청자님 반갑습니다. 좋은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? 아니요, 못 보내요. 어, 종목 고민 때문에 그러신가요? 맞아요. 예, 어떤 종목 고민되세요? LG 현대 일렉트릭이요. 아, HD 현대 일렉트릭이시고요. 매수가라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? 좀 많은데 혼나다가 30%만 해서 28만 50%인데 28만 원. 예, 28만 원에 30% 가지고 계시고요. 아, 아 대표님께 거짓말했어요. 혼날까봐. 예, 저희가 또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이 어? 또 약간 따끔하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바로 말씀 들어보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지팀장님 네, 네. 반갑습니다. 네, 예, 수고하십니다. 네네. 근데 방송에서 네? 뭐 혼날까봐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는데 혼나면 혼나잖아요. 저 옆에 계신 분이 비중 많은 거 뭐라고 해준 많은 거 그렇잖아요. 접근 해놓고 네네. 안 해줄까봐 안 하면 아우 어 우리 어머님 되게 귀여우세요. 아니 비중이 많으면 상담 안 될 수도 있잖아요.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. 근데 어머님 뭐 이렇게 어 보통 이 어머님분들 세대 보시면은 뭐 초격 매수 이런 거 잘 안 하시는데 좀 초격 매수를 하셨다 그죠? 네. 뭐 이게 다 네네. 며칠 4만 5천 원에 팔았어요. 한참 있다가 그러고 나서 이게 간 거예요. 이런 아이고 참 아깝네요 이거. 그러니 이제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서 갔더만 들어갔더만 고가에서 꼭지에서 물린 것 같아요. 맞습니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아니, 사랑하고 아끼고 이런 존재들이 꼭 문제가 되는 게 많아요. 별로 관심도 없고 뭐 이러면은 조금 말썽을 부리거나 해도 내가 뭐 신경도 안 쓰이잖아요, 그죠? 근데 어머님이 네. 너무 사랑하셨나 보다. 그러니까 4만 원에 팔고 그거보다 훌쩍 뭐 한 10배나 더 오른 거의 한 7배, 8배 되는 시점이 사버렸네요. 근데 그게 계속 올라가잖아요. 그래서 그랬다 놓고 꺾은 거예요? 이제 어머니가 샀으니까 이게 고점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. 진짜로. 그럼 기다립니다. 예, 이거는 우리가 이거 거짓말이 아니고 희한하게 어머니 같은 경우에 이게 막 5천 원 할 때 팔았다가 2만 원 돼서 아이고 모르겠다 들어가겠다 싶어 샀는데 어떠냐 물어볼 때는 꼭 고점이고 이렇더라고요. 그래서 어머니 30% 네. 비중이잖아 그죠? 지금 이런 20%인데 50%인데요? 50%세요? 우리 어머님 야 진짜로 뭐 50% 사실도 뭐 왜 그러세요? 네네 50%니까 네. 어머니 비중 조금 줄입시다 요거 그봐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는 이제 비중 줄이기 싫어서 아, 그러는 건데 손질이 좀 줄어야 줄이겠다 예 좀 줄여요 좀 줄이고 왜냐하면은 에이. 이게 지금 보니까 가격대가 벌써 한 예, 예. 1000% 이상으로 하죠, 1000%.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이 예. 오른 종목들은 쉬기 네. 시작하면 5개월, 6개월도 질 수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이 2차 전지 120만 원 찍고 지금 뭐 얼마나 빠졌다가 이제 반등하는데 거기서 산 사람들은 지금 이게 한 뭐 7, 80% 올려야 본전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아무리 사랑하고 좋지만은 조금 줄이놓으면은 나중에 네. 조정을 많이 받으면 사랑하니까 또 사시면 되잖아요.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기술적인 분석. 우리가 어디까지 더 간다, 어디까지 빠진다를 이미 넘은 종목이에요. 보통 종목들이 1000%가 넘어가면은 그 종목의 세력들만 알지 저희 같은 차트 리스트 또는 재무 제표를 분석해도 확실히 알 수 없으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. 조금만 줄여놓고 떨어지면 또 사자. 네? 전문가님. 네네. 하트 저렇게 돼서 어떻게 어디서 저렇게 돼버렸어? 깨져버렸어. 잘 못 들었습니다. 하트가 깨져버렸다고요 어저께. 어저께 뭐 하셨다고요? 차트 리스트. 차트 리스트요 어머니? 예. 차트 리스트가 되고 싶으시다고요? 차트 아니야. 5일선, 11선, 21선 그 차트. 저희가 지금 어머니 혹시 TV 지금 켜고 계세요? TV를 켜고 계시는구나. 울려서 네. 이 해석이 안 됩니다. 예, 울려요?
예, TV 소리를 조금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이제 스피커를 끌게요. 그럼 스피커를 스피커 때문에 그러나 보다 그럼. 예, 옆에 옆에 자제분이 계시나. 예. 안 들려요? 안 들려요? 예, 다음에 전화 연결하고요. 다음 분이 너무 기다리고 어머니 다음에 꼭 연결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예, 감사합니다. 일단 저희가 또 TV를 켜고 계시면은 이게 TV 소리랑 울려서 잘 안 들리거든요, 시청자분들. 예. 하나도 안 들렸어요. 저도요. 예. 그래서 좀 많이 예. 상담해드리고 싶은데. 예. 죄송합니다, 어머니. 예.